부산에서 핵심 입지로 꼽히는 이른바 해수동,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이 주요 단지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 집값도 떨어지고 있는 마당에 뭐 부산에서도 해수동도 그리고 당연히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뭐 서울 강남이나 수도권 이런 지역 전반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부산에서의 좀 특이했던 점이 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 주요 단지의 집값이 먼저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올해 첫 주제로 2023년 부산 집값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을 달굴 이슈의 소주제로 저는 두 가지를 꼽아봤는데, 서울 규제 지역 해제, 그리고 중부상권 공급 과다,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본격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부산의 현재 시장 상황을 먼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대장 아파트 가격이 훨씬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인데요. 이 자료가 그에 해당하는데, 이 KB50 지수는 아파트 가격 변동을 가장 민감하게 보여주는 통계 자료로 전체 시장을 축소해서 보고 예측해 본다는 데 의미가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KB 선도 아파트 50 지수를 보면은 92.1을 기록했는데, 지난 11월 한달 전보다 2.5%포인트 정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매달 발표하는 KB5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의 코스피 200처럼 시세총액 기준으로 이 전국 상위 50개 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통계 자료인데, KB50 지수에 포함되는 아파트는 서울이 43곳으로 가장 많고, 그 외로는 이제 경기도가 4곳, 부산이 3곳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을 구체적으로 보면 한강 이남이 이제 37개 단지가 밀집해 있고, 한강 이북으로는 6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권을 놓고 보면은 경기 4곳을 제외하면 부산만 유일하게 3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권에서는 부산이 유일한데, 그 단지를 보면은 해운대구 제송동에 이 더샵 센터파크, 그리고 수영구의 삼익비치, 그리고 북구의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이렇게 세개 단지가 KB 선도 아파트 50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해운대구 더샵 센터파크 1차 최근 가격 동향 자료인데요. 지난 10월에 이 단지 전용 152제곱미터가 18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약 1년 전에 2021년 10월 같은 평형이 24억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은 23%나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5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데, 이보다 뭐 조금 더 작은 평형이라고 할수 있는 이 전용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도 10억 6천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는데, 뭐 1년 전과 비교하면 이 평형도 5억 원 이상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는 수영구 삼익비치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 대비 최근에 20% 가격이 낮아졌고, 아까 말씀드렸던 북구에 있는 화명 롯데캐슬 카이저 같은 경우에도 1년 전보다 14%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세개 단지가 이제 부산의 시세총액 3대장 단지라고 볼수 있는데, 지난해 부산 지역 전체로 봤을 때도 이 대장 아파트들의 가격 하락 추이가 더 가팔랐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 전체 아파트 매매 지수가 1월에서부터 11월까지 100에서 98.9로 1.1% 떨어지는 거에 그쳤는데 반해서 시세총액 상위 20개 단지를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100에서 92.2포인트로 무려 7.8%포인트가 빠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균 아파트보다 지역별로 대장주 아파트라고 볼수 있는 아파트들이 가격이 더 많이 빠졌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산 주택가격은 지난해 말 18년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내렸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 부산 주택가격은 한달 전보다 뭐 0.8%, 뭐 1%가량 빠지면서 2003년 이후에 18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중 아파트 매매가격만 놓고 보면은 1.13% 떨어져서 통계 작성된 2003년 이후 아파트는 가장 많이 내렸다고 합니다. 이 월간 집값 변동률이 1% 이상 등락이면은 주택시장에선 비상등이 켜졌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 해운대구, 동래구, 부산 진구, 북구, 수영구 이렇게 보면 다1% 이상 빠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사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 전국으로 봤을 때는 세종이 가장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뭐 대구, 인천 이런 지역들은 10% 이상 하락을 했는데, 그 다음이 이제 뭐 경기, 대전, 서울 순으로 이제 하락폭이 컸는데, 부산에는 이렇게 상위 5개 지역에 들지는 못했지만 6%까지 떨어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크지는 않았으나 하락 조짐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부산은 지난해 9월 규제 지역에서 해제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지인 투자자 유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침체기로 접어들면서 집값도 부산에서 허락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외지인 투자자가 실종이 되면서 부산에서도 투자 가치가 높은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하락세가 가파르다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최근 이 서울과 수도권 규제 지역 추가 해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다들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금관구, 금천, 관악, 구로 지역이 유력하게 이제 해제 대상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서울까지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면은 향후에 부동산 시장이 재차 다시 활발해질 때쯤에 다주택자들의 초점이 결국 지방보다는 서울에 맞춰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이 이제는 동일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가치가 훨씬 더 높은 이런 서울로 지방에 있는 다주택자들, 수도권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다시 또 한번 서울로 몰리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부산 지역에서는 전체 2만 5천 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2만 7천 가구 정도였던 거에 비해서는 전체 물량은 소폭 줄어들었는데요. 올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이 입주 물량이 특정 지역에 편중이 되면서 부산 집값 시세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진구에서 5,600 가구, 연제구에서 5,500 가구, 남구에서 4,500 가구가 이제 입주 예정 물량인데 이렇게 부산 진구, 연제구, 남구에 과반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 진구가 5,600 가구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고 이 세 지역 외에도 동구에서 2,000 가구, 사상구 1,800 가구, 영도구 1,200 가구, 수영구 1,100 가구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지역별로 워낙 입주 물량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부산 수요자분들 많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부산 진구 위치로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부산 진구, 연제구, 남구 이렇게 이제 부산에서 좀 중부상권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이제 주거 핵심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중부상권을 올해는 좀 주목해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진구에서는 지난해도 6,600 가구가 공급된 데 이어 올해도 부산에서 가장 많은 입주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는 이 해운대구와 수영구 이 동부상권의 하락세가 크지만 올해 들어서 본격적으로 이 부산 진구나 연제구 이런 중부상권에서 본격적인 하락 장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부산에서 입주 물량이 올해 많기 때문에 전세 시장에서는 이 역전세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를 먼저 보면은 2021년에는 8.69%가 상승을 했는데 지난해에는 오히려 4.41%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공급이 많기 때문에 가격 하락이 더 가파를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이 아파트 매물수도 지난 2년 중 최근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7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인 4만 5천 개, 4만여 개가 안 되던 때가 있었는데 이럴 때와 비교하면 거의 매물수가 현재 6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 이제 현황이랑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결론적으로 올해는 짧게 얘기 드리면은 이 부산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관망하는 자세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에서도 사실 앞으로 당분간 반등하는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좀 입지 좋은 곳 이런 곳들에서 반등 시점을 반드시 좀 확인한 후에 부산에서는 움직여도 충분히 늦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입주 물량이 쏟아지고 지역별로 물량 차이가 좀 크기 때문에 그 일대 물량이 많은 곳의 일대 매매가와 전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추이를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부산 전반적인 시장의 미분양 추이 그리고 분양 단지들 성적을 좀 체크를 하면서 시장 상황을 올 한 해 동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좀 천천히 움직여도 충분히 괜찮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대응 전략을 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땅짓고 연구소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